15cm에서도 이미 3500이 3300X는 바른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뷰들도 3500하고 비교하는 리뷰들이 대부분이라서 3100과 3300X잖아요. 둘 다 4코어 8스레드짜리예요. 요즘에 사실 저가형을 제외하고 4코어짜리 제품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4코어 때는 사무용이자 라이트한 게임용으로 내려간 게 사실이거든요. 이 제품이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싶었어요. 나올 때만 해도 가격이 책정이 됐던 게 99달러랑 120달러여서 메리트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3300X가 아주 핫합니다. 가격적으로 한번 봤을 때, 자, 3500 가격이 그러니까 16만원대 초중반 나오고 있죠. 3500X는 7만원 중반대. 그래서 저는 3500 자체를 추천을 안 했었어요. 3500을 넣어줄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3500은 이미 가성비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3500X랑만 비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파스런 하겠습니다. 파스런. 자, CPU는 지금 4기가 3975, 4기가 가끔 3.6으로도 좀 떨어지고요. GPU 로드율도 98%, 99%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상황은 실내온도 25.5도에 인케이스 상태에서 옆판을 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동일하고요. 3500X도 비쿨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탈 스코어 15,999점, 피직스가 12,620점입니다. 연달아서 타임 스파이 봅시다. 총 스코어는 6,475점이고요. CPU 스코어는 4,922점입니다. 시네벤치 R20 2490포인트입니다. 지금 온도가 25.5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CPU 최대 온도는 77도. 3300X로 교체하죠. 으쌰! 라이젠 3-3300X입니다. 어우, 엄청 후끈한데? 뭐야 지금. 3300X 들어갑니다. 파스. 클럭이 4.3까지 올라가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른데요? 내 예상이랑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데? 파스 통합 스코어가 16167, 아까 15999였거든요? 그리고 피직스가 14215점이 나옵니다. 3500X가 12620점이에요 원래 12000점대가 나오고요. 일단 타임스파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암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군데 다 때려넣으면은 성능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좀 생산 단가 낮추려고 봐주고 있는 거, 이런 얘기랑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야. 방송까지 CPU 점유율을 더 적게 먹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3500X도 장례를 치러야 돼. 6471점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빠지네요. 아까 전에가 6475점이었거든요. 그리고 CPU 스코어가 4921점 찍혔는데 아까 전엔 4922점이었어요. 3500X에 비해서 타임스파이는 1점 뒤지네요. 시네벤치 R20 2423포인트입니다. 비등비등한데? 지금 오차범위 내에요. 3500X가 직전에 249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늘 나오던 오차범위 내에서 얘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온도 한번 볼게요. 어떤 리뷰를 보니까 3300이 3500X보다 발열이 더 적다라고 하는 리뷰를 봤거든요. 이건 개소리 같아요. 3500X는 70대 후반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95도, 96도가 나와요. 심지어 3500X는 그냥 써머리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 작동을 했던 거고, 지금은 MX4를 새로 발라서 올렸는데 온도가 더 높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총 배틀그라운드,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이렇게 게임과 방송 송출 테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스레드가 많지만 코어가 4개이기 때문에 좀 튐이 있고요.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9도, 73도. 방송 송출 테스트는 유튜브랑 아프리카는 프릭샷 해가지고 두 개 플랫폼에서 방송 플레이 하면서 테스트 한 거예요, 이번. 온도 보이시죠? 64도, 72도, 75도.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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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네, 제가 사실 직접 플레이 한 거예요. 배그는 리플레이 영상을 동일에다 맞춰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베린이가 아니라 아예 베리 배그를 시작을 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거지. 157에 216에 87프레임.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배그, 이게 배그입니다. 배그 인게임에서 3300X가 우세를 보였던 거는 최고 프레임인데 거의 동일한 오차 범위대로 3500X가 조금 더 앞섭니다. 근데 여러 벤치를 봤어도 다들 3300X가 좋다 그랬거든? 근데 벤치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프레임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과 같이 3500X와 3300X가 동급 수치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온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시네벤치 온도가 얘는 77에서 78도 나왔고 얘는 95도가 찍혔습니다. 인게임 온도 79도, 얘는 68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얘보다 10도 이상이 높은 게 지금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타워형 쿨러를 써야지만 3500X 정도 온도가 잡힌다. 얘는 가격에 쿨러 가격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즉 2.5 이상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3500X가 16만 5,500원, 16만 3,000원, 마이너스 15만 8,940원, 지금 4,000원 차이 나거든요. 4,000원 차이 나는데 3300X를 갈 이유가 전혀 없다. 3300X가 스레드가 8개인 대신에 여러 작업들을 진행을 할 때 CPU 점유율들이 좀 튀어요. 그래서 배그나 최적화가 좀 덜 된 게임에서는 프레임 드랍이 될 때 완전 파박 깎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게임에서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요. 이 정도 나오면은 그냥 똑같은 CPU를 꼈네 라고 얘기를 해도 믿을 정도예요. 결과적으로는 3300X가 3500X에 비해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성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PU 온도는 3500X에서는 60도 후반대에서 70도 초반대를 유지하는 반면에 3300X가 3500X보다 10도 정도 높게 나옵니다. 배틀그라운드 발열에 있어서는 3300X가 3500X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3300X가 3500X의 가성비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미니멈 지금으로부터 3만원 더 인하돼야 돼요. 그런데 아주 고무적이고 놀라운 일은 4코어 8스레드 제품이 성능으로는 근접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상 이게 4세대 라이젠에 대한 힌트예요. 지금 3300X라니 사실 뜬금없잖아. 3300X는 젠3의 떡밥인 게 맞는 것 같아. 3500X랑 3300X가 지금 오차범위 1-2% 내에 동급 게이밍 CPU란 얘긴데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아주 기대가 된다. 게이밍용으로는 둘 중에 더 가격이 괜찮은 걸로 사면 된다. 그리고 온도에 신경 쓰면 33X는 쿨러 달아야 되고 쿨러 달면은 35X에는 가성비로는 밀린다. 많이 밀린다. 33X가 죽였던 것은 3500뿐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